안녕하세요. K-Hospital 페어에 참여하게 된 NSJ 대표 최준욱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음식을 나르는 배송 카트로, 이 배송 카트는 이쪽에 보시면 이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는데 온장칸하고 냉장칸으로 나눠지고요. 이쪽 후방에는 사람들이 진행할 때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타임셋이라는 예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 음식을 적재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예열 시스템을 부착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터치 센서로 이동 중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비상정지 버튼으로 부딪히면 바로 그 자리에 쓰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다 이제 무게가 보통 온냉장 배식화가 되면 무게가 한 300kg씩 나가요. 그래서 많이 무거워서 수동으로 사용하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전동 모터를 장착해서 간단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이동에도 편리합니다. 이 내부 제품의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쟁반이 삽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면에서 후면을 이렇게 밀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뒤쪽에서 또 음식을 챙겼는데 지금은 한쪽에서 챙겨서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반으로 나눠져 있죠. 이쪽에는 온장칸으로서 국이나 밥이나 생선, 뭐 고기 종류를 넣을 수 있고요. 이쪽은 냉장칸으로 김치나 나물, 과일, 샐러드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재를 해서 배식카 안에 삽입하게 되면 이 중간 분리벽에 의해서 가운데가 막히죠. 그래서 온장과 냉장을 적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는 이렇게 UV 램프 소독등이 달려 있어요. 이 소독등이 달려 있어서 야간 시간대 자동으로 소독이 되게 저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상태도 유지할 수 있고요. 문은 이렇게 90도에서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열면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서 힘들었는데,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90도에서 서서 이렇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또한 후방에는 안전장치로 저희가 이렇게 LED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보시면 이렇게 후진등이 들어와서 안전에도 용이합니다. 또 이 전원 시스템은 저희만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전원은 앞뒤에서 삽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 전원은. 그래서 주차를 뒤로 할 때나 앞으로 할 때나 편리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